인연을 찾아 떠나보는 천불천탑의 불각사는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절입니다. 하지만 불각사는 불심을 이어주는 수천 개의 인연 돌탑이 유명하며 이러한 돌탑은 창건주이신 관봉주지 스님이 약 30년 전 이곳에 불각사를 창건하여 머무르고 계시면서 돌탑을 쌓아 오셨다고 합니다. 불각사 입구에는 일주문을 대신하여 큰 돌탑이 세워져 있으며 여기서부터 불각사까지 대략 700m 거리이며 도로 양옆으로 지극정성으로 세워진 수천 개의 돌탑들이 세워져 있어 자연이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게 합니다. 불각사의 현재의 정각은 석가모니부를 모신 대웅전, 산신각과 칠선각, 요사체로 이루어진 작은 절입니다. 저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지 스님이 직접 쌓아 만든 천불천탑의 인연 돌탑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투박하게 생긴 돌로 세워진 돌탑들은 저마다 의미가 있는 듯 아주 작은 돌들도 마치 동자승을 의미하듯 큰 돌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하나씩 돌탑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장작불을 보고 불멍에 빠지듯 돌멍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불각사 대웅전 주련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천상천하에 부처님분 없으시고 온 세상 둘러보아도 비교할 분 없으시네.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다 살펴보니 그 어디에도 부처님 같으신 분 없으시네. 여기에 탑이 부처님이라면 여기에 계신 수천 개의 부처님이 계신 곳 아닐런지. 부처는 누군가, 지금 이 돌탑을 보는 내가 아닐까 합니다. 불각사의 인연 돌탑을 바라보며 각박하고 바쁜 사회생활 모두 잊어버리고 잠시나마 돌을 멍하니 바라보는 돌멍으로 빠져보시면 어떨까도 생각해봅니다. 이곳은 큰 탑을 중심으로 작은 탑들이 세워진 형태를 보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불심을 이어주는 천불천탑의 인연돌타 불각사 잘 보셨습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